덜 늙게 하는, 젊어지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안티에이징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, 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발라주시는 게 좋고,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. 안녕하세요, 저는 피부과 전문의 이혜진입니다. 오늘 드릴 이야기는 피부 노화 안티에이징에 대한 내용이에요. 세월이 지나간 흔적, 이러한 노화를 되돌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염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늙게 하는, 젊어지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안티에이징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, 보습제거든요. 이게 보습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. 항상 진료실에 왔을 때 저 이게 왜 그래요?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?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피부가 건조해서 그래요 라고 하면 환자분들 저한테 보는 눈빛 좀 달라져. 에이 뭐야, 뭐 건조해서 그렇다고? 약간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, 건조해서 생긴다는 게 굉장히 말이 쉬워 보여서 그렇지 대수롭지 않은 말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어요.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부터 이것 때문에 다양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는 현상 이거든요. 그래서 건조함만 막아줘도 피부 노화의 한 40-50%는 해결이 됐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 콘텐츠 말고도 뭐 의학 채널 비욘드라든지 뭐 다양한 매체에서도 보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, 그만큼 보습제는 아무리 많이 발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두 번째, 제가 오늘 조금 많이 이야기 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EGF예요.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. 우리 몸에는 EGF라는 성장 인자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EGF는 말 그대로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인자거든요. 그래서 이 성장 인자는 피부 항노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, 잔주름이 많은 피부라든지 아니면 약간 노화된 피부에 EGF를 바르게 되면 그 밑에 새사래 형성이 촉진이 돼서 약간 뽀송뽀송한 피부가 나오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EGF의 활성도와 그 절대량이 많이 감소하거든요. 그 얘기는 뭐냐, 피부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고, 부족한 EGF를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면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고 피부 재생을 촉진을 시킬 수가 있겠죠. EGF를 이용한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.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EGF 화장품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 제대로 된 EGF가 들어있는 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. 그 중에서 요즘 나온 게 그 활성 EGF인가요? 활성 EGF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발라주시는 게 좋고, 시중에 이러한 EGF가 들어있는 화장품이라고 검색하시는 것보다 식약처 인증된 활성 EGF가 들어있는 제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사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안 나오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럼 제가 한번 더 검색을 해볼게요. 그래서 이러한 EGF 자체를 피부에 주사를 하거나 발라주는 다양한 시술들이 있거든요.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옛날 조선시대 시조에도 있잖아요. 오는 백발은 막을 수가 없더라. 피부를 반짝 그렇게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거든요.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뭔가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.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. 뭐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. 저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깨끗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